손예진, 정우성 주연의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다시 쓸 전망입니다. 일본 에가닷컴이 지난 20일에 집계한 11월 셋째 주말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3주 연속 박스오피스 2위를 고수하면서 5주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내 머릿속의 지우개의 이 같은 흥행몰이는 일본 극장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헐리우드 대작들이 공세를 펼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. 이렇게 되면 배용준 주연 외출의 흥행 기록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.